교회가 그동안 여성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대 교구청에서 열린 주교회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톨릭 신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미사를 거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리고 장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CPBC가 평신도 사도직 신심 운동단체들과 함께 이번 대림부터 시작하는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 영상 제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자들은 한마음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세미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대교구청에서는 주교회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선 교회가 그동안 여성들의 목소리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성들, 특히 사목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를 관통한 복음 말씀입니다. 이날 세미나는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고 소홀했던 여성의 역할과 목소리를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여성의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해석하고 식별하는 여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노달리타스를 익히는 계기가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전국에서 수도자와 평신도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세미나는 예상외로 뜨거웠습니다. 진솔하고 거침없는 소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성들이 도모하는 일에 의욕과 열정을 북돋우기는커녕 길을 꺾는 결정에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남성 중심의 보수적 관행에 따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역할을 부여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에 일부 청중들은 적극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당을 다녔지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면 여자는 1 플러스 1 같은 존재인가요? 특히 2030 세대, 4050 세대는 사제들의 권위적 태도와 가부장제 의식 변화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또 교회가 진정으로 여성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게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적지 않은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인데요. 저희는 그런 질문 받아봤다는 걸 처음 들어봐요. 남성이면서 여성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또 이렇게 연구 모임도 하시고 독서 모임도 하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남성 전문가들에 비해서 여성 전문가들이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매우 협소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몸살이지 않고 본당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여성 총회장은 평신도 지도라서 훌륭한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손희송 주교는 다양성 안의 일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향하는 일치가 바로 다양성 안의 일치입니다. 그 다양성 중에 큰 두 축의 하나가 바로 여성과 남성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조화로운 그런 다양성 안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을 참조하되 우리만의 고유한 방식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가톨릭 신앙인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미사를 거행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리고 장례에 관한 교회 가르침에 대해 윤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례에 관한 교리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형제들과 의논해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본당 사무실에 연락해서 장례 미사 일정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죽은 이가 하루빨리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시간입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장례 미사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아예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장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은 역시 장례미사인데 상조회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다 보니까 장례미사는
가장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례가 발생하면 민간 전문 장례업체에 앞서 본당 사제나 사무실에 먼저 연락해 장례 미사 일정 등을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고인을 맡겨드리는 장례 미사 안에서 비로소 고인의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잘 몰라서 장례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께서 뒷산에 자신의 유해를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드님을 직접 만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장례 미사를 거행하실 수가 없다라고 거듭 설명을 드렸으나 아드님께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라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강 등에 뿌리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를 상골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톨릭 교회의 부활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음으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만 부활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육신은 다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 변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한 상골은 하느님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톨릭 신앙인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유골을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거나 가족들이 이런 행위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묘지 공간에 마련된 나무,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을 함에 담아 묻는 수목장은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 만약 교회의 가르침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상골 장례를 한 경우에는 기일에 고인을 위한 지향으로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위령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저희 CPBC는 사도직 신심단체들과 함께 올해 대림부터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에 나섭니다.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이 어제 진행됐는데요. 평신도 신심단체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CPBC 본사 내에 있는 성당.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에 참여한 평신도 신심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를 위해 신심단체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날. 회원들은 CPBC 사장 조종래 신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서울대교 후쿠르실료와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 등 17개 신신단체들이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서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지난 11일 신심 사도직 단체 등의 세계의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리기도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정해진 기간마다 단체별로 정한 특별 지향을 담아 기도하게 됩니다. 첫 기도는 대림 제1주일인 오는 27일에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 회원들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후부터는 각 신심단체들이 기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내년 3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평화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신심단체 회원들 역시 다시금 찾아올 세상의 평화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편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는 27일부터 매일 밤 9시 CPBC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본당이 오는 28일부터 4주간 대림특강을 마련합니다. 이번 특강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한 교구, 주교, 전원이 강사로 나섭니다.
명동본당은 11월 28일 오후 7시 대성당에서 4주간 매주 월요일 서울대교구 주교들의 대림특강을 실시합니다. 28일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를 주제로 구교비 주교가 특강에 나섭니다. 12월 5일에는 대림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한 마음가짐을 주제로 유경촌 주교가, 12일에는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를 주제로 손희송 주교의 특강이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19일에는 정순택 대주교가 하느님 현존과 체험을 주제로 마지막 대림 특강에 나섭니다. 명동본당 주임 조항문 신부는 거룩하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려는 신자들을 위해 주교들이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 대림 특강에 많은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제7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김근태상은 고 김근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삶을 기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습니다. 제1회 수상자로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선정됐습니다. 이어 2018년 제3회 수상자는 본상에 제1한국양심수 동호회가 선정됐고, 2020년 제5회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수상자로는 본상의 영화사 명필름, 특별상의 김미숙, 김영균재단 이사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은 상패와 수상 결정문, 상금 1,000만 원입니다. 김근태상은 공모와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7회 수상자는 12월 중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